가위바위보를 천천히 하면 보통 도자기를 만든다. 근데 빨리 하면 빙고! 주먹을 많이 낸다. 아빠의 가위바위보 비법 전수 완료! 브라보! 아빠가 우리 아빠가 바람이 났다. 이씨. 바람난 아빠의 여자다. 당신 밤길에 뒤통수 조심하셔이. 아, 정말 이쁘다. 아. 왔으면 저리 가는지 뭐해? 새로운 친구야. 잘들 지내? 그만 폼 잡고 들어가라.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군. 요즘 왜 그래? 얼굴도 까칠하니 영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게 다 젊은 여자한테 원기 뺏겨서 그런 거라고. 엄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먹어. 아이고, 언젠 또 뱃살 빼라고 타박하더니만. 참, 당신 병필이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어, 마누라가 첫애 낳다가 잘못됐다는데, 아, 글쎄 이 미련한 놈 20년이 넘도록 혼자서 애 키우며 그러고 호랍이로 살았다네. 아, 그놈 팔자도 한번. 야, 사실 그때 내 말 안 해서 그랬지. 당신이랑 그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는데. 나만 아니었어도. 아침부터 케이크 먹은 옛날 얘기는. 아니, 난 뭐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아, 말 나온 김에 둘이서 오붓하게 밥이나 같이 안 먹을래? 애 듣는 데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이, 자식, 좀 천천히 먹지. 우씨, 뭐야. 딴짓하는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덜어보시겠다. 이씨. 예, 민정이 아빠 바람 났다며. 정말이야? 귀신 호들갑 봐. 아휴, 걔네 아빠도 참. 아니, 딸 같은 애랑 그러고 싶을까? 아니지. 그 년이 더 웃긴 년이지. 인정이 말론 생긴 것도 멀쩡하대요. 심지어 쭉쭉 빵빵에다가 알아주는 카피라이터래. 그런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왜 하필 나이 많은 유부남이야? 일단 요게 먹어주거든. 그리고 끝은 담백하게. 아, 처자식이 있으니 결혼하자겠어 뭘 하겠어. 엔조이 상대로는 그야말로 왔다지. 아, 말도 안 돼. 여자의 속은 여자라더니. 그 여자 얼굴을. 아, 엄마! 아, 누구야, 씨! 이제 오냐? 야,
어떠냐, 한 게임, 어? 야, 성민아. 아, 야, 이번에 네가 이기면, 어, 플레이스테이션 2, 너 그거 갖고 싶다 그랬지? 아빠가 그거 쏜다. 어때? 됐어. 나 학원 가야 돼. 아. 어휘를 찾을 때는 문장 내 다른 정보들을 파악하고 또 글을 적기 방법은 단 하나. 그녀를 나 강성민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뜨리는 것이다. 머자나 그녀는 아빠를 놓아줄 것이다. 선생님!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몰라나? 저 영화 유부남이랑 사귄다는 소문 있어. 내가 그 유부남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건 뭐야?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수업과는 관계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선생님은 물론 반 친구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왜 웃어요? 남은 진심으로 하는 소린데. 그래. 술 한잔 할래요? 8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너무 애측은 말아요. 8살이나 차이 나는데 어디까지 겨울을 거니? 아, 그럼 술은 혼자예요. 난 옆에서 구경이나 하지 뭐. 난 술 못해. 에이, 거짓말. 요즘에 그런 여자가 어딨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의 모든 여자가 유부남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대체 어디까지 따라올 셈이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발바닥 밑에 돈 숨겨놨니? 아, 뭘 그러고 보고만 섰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지금 그 꼴이... 그게 뭐야, 그게? 뭐?